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일회박의 이재현입니다. 자, 요즘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거냐 많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경 조절하는 기술이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음악도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즐거운 음악을 틀면 기분이 막 업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굉장히 차분해지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명상에 잠기게 되고 마음도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갖죠. 왜 원시 부족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흥이나 이런 것들을 돋구는 것도, 그게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신경을 조절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는 이런 방법인 거죠. 근데 그게 뭐 점점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전자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만 도입이 되고 있어요. 전자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약물로 했던 어떤 병의 치료의 기능, 어떤 효과를 이제 전자적인 전자기기, 전기장치가 대신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마 여러분들도 뭐 비만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면은 그런 것들 느끼실 거예요. 비만 치료제, 좋아요. 좋은 약들 많이 나와서 먹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비만을 싹 빼주진 않거든요. 비만약을 먹는다고 해서 옆구리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살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옆구리 살만 딱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시술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뭐 지방흡입을 낳는다든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국소비만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 가진 단점이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그게 피를 따라 돌면서 온 장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자약의 형태로 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골라서 어떤 치료적인 조치가 가능해요. 특히나 이 정신과 영역은 뇌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정신과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게 뇌 아닌 다른 장기에 가서 다양한 불편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 없이 뇌만 어떤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자약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뇌에 있는 국소적인 뇌 기능의 이상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맨 처음에는 이제 침습적 뉴로모듈레이션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야말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해서 머리에다가 어떤 전극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걸 치료하는 방법이 먼저 시도가 되었는데, 근데 뭐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심한, 정말 아주 심한 우울증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최근에는 비침습적 뇌자극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뭐 스펀지를 붙인다든지 전자석을 여기다가 댄다든지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 없이 좀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점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최근에 이제 정량 뇌파라든지 이런 뇌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전두엽에 이상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측두엽에 이상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후두엽에 이상이 심하기도 하고, 각각의 위치가 다 틀리거든요. 이 뉴로모듈레이션 한 가지 장점이 뇌 부위마다, 내가 전두엽을 치료하고 싶으면은 전두엽 쪽에, 측두엽을 치료하고 싶으면은 측두엽 쪽에, 이 각각 위치에 맞는 이런 개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그동안 했던 방법을 이제
전자적인 장치, 전기적인 장치가 그거를 대신하는 형태. 이런 게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어 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전자약, 뉴로모듈레이션 기술이 더 앞으로 발전이 되고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우리 테이블에 누우면은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이제 장치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미래가 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